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 Scienc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성, 그쵸, 별이죠. 별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Rare Nova Explosion will bring new star to the skies. 자, 드문 이제 이 구경거리입니다. 이 노바라는 게, 우리가 보통 슈퍼노바라는 이름도 많이 아시죠? 초신성,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쓰이는 표현이죠. 이 신성의 폭발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이제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오늘 단어 두 개. 오늘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먼저 볼게요. 바로 dwarf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dwarf란 단어 원래 알고 계시나요? 보통 이제 난쟁이,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가 dwarf란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dwarf란 단어는요, 굉장히 작은 별, 아주 작은 사이즈의 별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A star of small size and low luminosity. 그래서 크기도 작을 뿐 아니라 그 불빛의 광도가, 이렇게 밝기가 되게 낮다라는 거죠. 좀 희미한. luminosity라는 거는 이제 그 밝기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별인데요,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외성, 큰 별은 거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외성에 해당하는 게 바로 dwarf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kin to 무엇 무엇인데요. 자, akin이라는 거는 뭐뭐과 유사하다, similar or related, 어떤 친족 관계다, 연관되어 있다, 비슷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보통 이렇게 to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서 쓰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보고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A rare astronomical spectacle will grace our skies in the coming month. A nova outburst from the T. Corona Borealis TCRB star system, located approximately 3,000 light years from Earth.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희귀한, 드문 천문학적 광경이 앞으로 다가올 이제 시간에 우리 지구 위의 하늘을 수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좀 거창한 시작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죠. 하나의 그 신상의 폭발이, 우리가 본문에서는, 아, 처음에 제목에서 explosion이라고 했죠. 이 outburst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신성이냐면 T. Corona Borealis star system에, 그죠? 그 별계에 있는 노바, 신성이 폭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TCRB라고 이제 우리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북쪽 왕관계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유명해졌지만 왕관 모양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근데 대략적으로요, 지구로부터 3,000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This celestial event only happens every 80 years, giving us a fascinating view into the world of stars. 자, 이 천체적인 사건은 8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볼까 말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별들의 세계를 아주 환상적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줍니다. TCRB comprises a white dwarf and a red giant locked in a gravitational embrace. 자, 우리 아까 TCRB라는 Corona Borealis라는 이 star system은요, 항성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색 외성, 그죠? 하얀 빛의 우리가 작은 별이죠. 그리고 red giant라는 거는 뭘까요? 여기서 giant는 dwarf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적색 거성, 큰 별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력의 embrace 안에서, 중력의 어떤 포옹 안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White dwarf is a small, dense remnant of a dying star, while red giant is a star in the final stages of life. 자, 우리가 백색 외성과 적색 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볼까요? 백색 외성이란 작고 밀도가 높은 그런 잔여물입니다. 죽어가는 별이요. 그러니까 이제 별이 우리가 아시죠? 탄생하고 그 다음에 소멸을 하는데 그 죽어가는 별의 그 잔해와 같은, 이게 이제 하얀 희미한 빛을 낸다는 거죠. 반면에 적색 거성은 이 별의 생명의 최종 단계에 있는 그런 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부터 확 이렇게 빛을 하고 저게 되겠죠? The two stellar entities are close enough that the white dwarf accumulates the matter ejected by the red giant. 이두 개의 이제 이항그 별의 그 개체 독립체를 ent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white dwarf and red giant는 독립된 entity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독립적인 개체지만 충분히 가깝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깝냐면은 이 백색 외성이 이 적색 거성에 의해서 분출된 물질을 축적할 만큼 서로 이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When that accumulated material reaches critical mass. 자, 이렇게 축적된 물질이 임계 질량에 도달을 할 때, it triggers a thermonuclear reaction on the white dwarf surface.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축적됐다가 임계 질량의 어떤 시점에 딱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은 뭘 촉발하냐면은, 열핵 반응. 그죠. Nuclear, 핵이고 thermal은 열이죠. 열핵 반응을 촉발을 합니다. 이 백색 외성의 표면에서 말이죠. Causing the star to show a sudden increase in brightness akin to the birth of a new star. 이거죠.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의 이 표면에다가 이러한 열핵 반응이 확 일어나면서 이 별이 아까는 되게 약간 발광도 되게 낮고 적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밝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거. 새로운 별이 이렇게 확 탄생을 하듯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처럼 빛이 확 이제 밝아진다는 거죠. The usually dim TCRB will transform into a luminous beacon visible from Earth.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통 같으면 희미한 이 TCRB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나는 불꽃처럼 지구에서도 볼수 있을 정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The exposure will appear as bright as the North Star Polaris as its peak. 자, 그래서 이 폭발 정도의 그것이 얼마나 밝냐면, 북극성, 폴라리스의 최고점의 그 피크인 시점과 유사한 정도의 밝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The nova will appear in the constellation Corona Borealis. 자, 그래서 이 신성이 바로 이그 Corona Borealis, 아까 얘기했던 TCRB의 그 star system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격하는 게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볼거리라는 거가 되겠죠. It will be visible with the naked eye for several days and with binoculars for over a week. 그래서 맨눈으로 봤을 때도 볼수 있어요. 며칠 동안이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망원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넘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The last recorded nova event from TCRB occurred in 1946. 우리가 아까 우리 8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신성 이 보여진 사건은 1946년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But historical accounts suggest earlier occurrences dating back to 1217. 그런데 이제 기록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이 발생한 시점이 1217년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Despite its infrequent appearance, TCRB's recurrent nova status distinguishes it as one of only 10 observed within the Milky Way galaxy. 자,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것이 80년에 한 번이니까 frequent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TCRB의 어떤 반복적인 이런 신성은 그 자체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within the Milky Way galaxy니까 은하수 내에서 단 10번 정도로 우리가 세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것 중에 하나로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Making each eruption a momentous occasion for astronomers and stargazers alike. 그래서 이런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되게 기념비적인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이건 혹은 우리가 이렇게 별 관측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이죠. As it is a much rarer event than the highly publicized solar eclipse earlier this year, even casual stargazers have much to gain from keeping an eye out. 자,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드문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사이언스에서 다뤘었는데요. 우리가
계기이시, 그죠? Solar Eclipse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퍼블리시티를 많이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특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볼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인 별 관측자들 또한 이거를 이렇게 잘 지켜봄으로써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TCRB에서 이 노바의 폭발, 그게 지구에서도 못 겪을 때 정도로 밝은 빛을 내게 될 것이다. Every 80 years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꼭 한번 보실 수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적색 거성, 여기 나왔어요. Red Giant 하고요. 백색 외성.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단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처음 있을 수가 있죠. A white dwarf is a small dense remnant of a dying star.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또 우주와 관련된 이야기 읽어보았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